새벽에 잠이 잘 안 와서 뒤척거리다 보니까 못 자게 됐어요. 환절기라서 아무래도 몸이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아침은 입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있어요. 제가 면역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낫또가 면역력에도 좋다고 해서 따로 챙겨 먹고 있어요. 간단히 먹지만 뭐 좋은 거 드시네요. 면역력도 그렇지만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 골골 하시는 느낌도 좀 있어요. 맞아요. 네. 약을 엄청 먹는데요?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급성 인후두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과로하거나 무리를 하면은 바로 목에 뭔가 있는 이물감이 들고 열이 나면서 항상 아팠어요. 제가 심해지면 목소리도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급성 인후두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자주 외기가 노출되는 인두 후두에 발생하는 염증을 의미를 합니다. 급격한 외부 온도의 변화, 과로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만성 피로, 이런 것들로 인한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에 우리가 몸에 노출이 되면서 발생하는 염증을 의미하고요. 근데 염증은 진짜 몸에 어디가 생겨도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또 기침 저렇게 하면 괜히 또 신경 쓰이잖아요. 공기도 안 좋고. 네. 그 남의 눈치가 너무 보여. 맞아요.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편도선이 되게 자주 부어가지고 인후두염, 뭐 임파선염, 그리고 편도선 이렇게 다 호흡기 쪽에 관련된 질환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런 등교하는 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뭐 몸살기가 있으면 속상하지만 공부를 못하고 감기는 항상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 몸이 안 좋아서 대학 시험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네. 직장 생활 하기도 좀 불편한 제가 거죠. 제가 원래 잡지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촬영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그래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진통제를 먹고 일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몸이 힘들어서 제가 프리랜서로 바꾸게 되었거든요. 평소 생활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까지 맞아요. 만성염증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기본 우리 감염, 뭐 감기라든지 뭐 폐렴 이런 거랑은 좀 다르고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어딘가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특정 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